하동군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하동 미래도시 포럼을 개최한 건데요. 도시 설계와 건축, 환경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하동군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컴팩트 매력 도시라는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 확장보다 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압축적인 도시 공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군은 26일 도시와 건축, 환경의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매력적인 도시와 지방 도시의 미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하동 미래 도시 포럼을 개최한 겁니다. 포럼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발제와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도시 환경 설계의 전문가는 거점 지역에 행정 복합 단지를 조성하고 빈자리가 생길 그외 지역에는 또 다른 특색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의 70% 이상이 산지인 하동의 특성을 살려 나무, 목재를 이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 산은 어떻게 앞으로 가꿔줘야 되고 도시에서의 목재 이용과 그걸 생산하고 있는 우리 생산도시와의 연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것들이 국가의 탄소 중립과 함께 도시의 지방 상생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사는 이 삶의 이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이날 포럼의 기조 연설은 체코와 핀란드, 미국 등 세계 등지에서 도시재생과 거점 공간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는 해외 건축사 대표가 맡았습니다. 그는 해외 경험을 토대로 하나의 공간에서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복합 거점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lving many needs with a singular building. So I think in imagining a community center or imagining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how are you looking at that? To bring life to buildings that have been forgotten or adaptive reuse projects with new uses instead of presenting 100 new buildings to solve the problem.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하동군의 미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하동 미래 도시 포럼.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하동군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의 소멸 위기 대응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